경상북도는 지난 16일 경상북도와 세계 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지회와 경북 농식품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판촉 활동 지원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충해 적극적인 농식품 세계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이 계기로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또 저희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저희 한인 옥타 회원들 간에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우리 지혜 분들과 잘 연결이 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다시 제가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동남아시아 갔을 때 이 제품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경북 농식품 수출은 2013년 2억 7,220만 달러에서 2023년 9억 3,314만 달러로 10년 만에 약 3.4배 수출 증가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제의 전을 임가영입니다.